알에서 깨어나다 말았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네. 알에서 깨어나다 말았다는 뭐냐면 알에서 깨어나면 이제 뭐 내 세상에 있는 건데 알에도 있고 목만 내민 거야. 내 세상이 저기 있는데 바라는 보고 있고 한마디로 항상 직업이라는 게 본인도 걸쳐 오늘은 오신 분들 전부 다 직업이 몇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알에서 있으면 나는 안전한 직업이면 내가 한마디로 나랏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나랏밥을 먹어도 훈장밥, 선장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알에서 깨고 나왔으면 본인 지금 막 이것도 많이 했네 예, 난리잖아요. 예, 인물값 할 수 있었어. 인물값은 뭐냐 뭐 화력이든 아니면 연예계든 기생사주란 말이야. 광대사주고 본인도 네. 오늘 광대사주가 참 많이 와요. 그래서 보자 결혼은 늦게 하세요. 한참 늦게 하세요. 남자는 많이 딸겠지만 본인도 남자야. 네. 성격이 여자 성격이 아니에요. 생긴 건 지금 사실 여잔데 완전 상반됩니다. 아, 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가지만 해. 예? 훈장을 하든가 예? 광대가 되든가 지금 직업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죠? 네. 뭔데? 정확히 얘기해봐요. 원래는 보험 쪽 영업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대학 공부를 조금 오래 하고 나름 공부를 잘 하다가 원래 공부 잘 했어야 돼. 네. 선생밥 먹으면 사주거든. 그랬는데 이제 조금 힘든 일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직업들을 할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보험 영업을 했는데 또 그게 좀 나름 재밌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하면서 과외를 하다가 보험 영업을 계속 했어요. 과외는 무슨 과외냐? 영어 과외요. 네. 역시 선생이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좀 보험 쪽이 좀 양심에 이렇게 좀 걸리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랑 좀 몇 번 싸우고 나서 이제 이 일을 계속 가져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대학원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 입학 전이에요. 지금 3월에 개강을 해요. 이미 입학을 했어요. 네, 그 미술치료라고 이제 심리상담에서 미술치료 쪽으로 지금 입학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어쨌든 앞으로 그 사이 동안 대학원에 한 1년 정도 동안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제가 그냥 일반 회사에 가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사실은 시간이나 돈적인 거나 다 이게 보험 영업 쪽이 사실은 훨씬 저한테는 더 잘 되겠지. 네. 잘 됐으니까. 네. 돈이 크겠지. 네. 돈도 있고 시간도 훨씬 네,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을지 지난 한 1, 2년 동안 했을 때 뭐 일이 안 맞다기보단 일도 괜찮고 사람들도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좀 상처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나무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광대사주도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훈장사주가 있으니까 뭐 관 쓰지 못했어도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쨌든 뭐 과외라도 해봤잖아요. 또 대학원 또 들어갔고 연애사주도 있고 광대사주도 있거든.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 잘 돼. 광대가 원래 보니까 장사꾼이잖아. 근데 말 그대로 본인도 연애사주도 있거든. 뭐 그쪽 예능이나 이런 쪽에는 뭐 아예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네. 아예 한 번도? 네. 발을 들였어도 됐을 것 같아. 솔직히 뭐, 네. 뭐 홈쇼핑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기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이런 쪽도 내가 그냥 발을 들였어도 충분히 좋지 않았나 해요. 왜냐면 아까도 알에서 깨어났는데 발 하나 걸치고 있고 나오진 않고 목만 내밀고 있는 형국이 보인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양은 그쪽 길도 괜찮거든. 광대길에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 길로 이제 살아갈 나이는 아니야. 네.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뭐 연기를 해본 적이 있나? 연기를 네. 해본 적이 있나? 근데 지금 본인은 미술치료라고 그랬잖아. 네. 잘 선택하신 거예요. 왜? 어차피 본인은 훈장사주, 선생사주 아니면 광대사주거든. 근데 광대사주로 살 때는 내가 보험 영업을 뛰겠다 뭐 하겠다 본인이 잘했잖아. 근데 본인은 이제 끝이야. 왜? 본인이 비유가 강하지가 않아. 알아요? 그리고
영업은 뭐 해도 본다? 더럽고 치사해도 본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돼요. 오인이 잘했던 거는 이거야. 언니. 본인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섰을 거야. 네. 이상하게 얘가 가서 나 몇 마디 안 했는데 해줬을 거야. 네. 맞죠? 네. 근데 내가 애절하게 이제 부탁할 때가 온 거거든. 근데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는 본인이 비유가 약하다. 이 광대사주들이 예, 약할 때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많이 뒤집어 엎거든. 장사도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러면 난 뭐가 강할까? 아까 내가 했잖아. 달걀에 발 하나 걸쳐놓고 세상을 이렇게 목만 내민다 했잖아. 그냥 달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내 우타리가 달걀이다 생각하고 뭘 하냐? 지금 대학원 들어가다 했지. 네. 뭐 돈을 알바를 해서 뭐 보험을 해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나는 그건 뭐 알바니까. 알바를 뭐 전보고 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길이 아닌 거니까. 잠시 머무르는 거니까 급해서. 그거는 선택인데 미술치료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심리치료사 아동상대든 노인상대든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전망이 좋다. 왜? 전망이 좋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번다? 물론 일이 잘 되면 돈이 많이 벌겠지만 본인 같은 건 돈도 돈이지만은 내가 즐거워해야 돼. 네. 그게 더 큰 사주야. 그래서 왜 돈을 밝히는 사주도 있고 사람 돈 다 밝혀요. 돈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비유가 약하면 오바이트 하거든. 굉장히 괴로워 하거든. 그럴 땐 뭡니까? 돈도 싫고 뭐도 싫고 사람도 싫어지면 어떻게 돼? 운둔하게 돼. 그럼 뭐가 와요? 공황장애 와. 그죠? 그래서 본인도 그걸 겪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도움을 줘. 치료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지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겠지만 남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뭐 보험도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달라. 색깔이 에이. 달라. 맞아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해서 오는 사람이고 본인은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환자한테는 치료 목적으로 오는 거잖아. 예, 비유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비유란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아 선택은 잘했다. 왜? 머리가 똑똑하니까.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요. 암기 머리도 좋고 이해 머리도 좋아. 뭐 이과냐 문과냐 할 것도 없어,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적인 면에서 먹고 살면 참 편한 사주인데, 선생 사주로 살면 좋은데, 의사가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 뒤에 뭐가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 네. 한 것처럼 말 그대로 선생님이야. 그래서 뭐 정관 뭐 이런 관리사 갖고 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선생은 뭔가 가르쳐주고 뭔가 나눠주고 뭔가 베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쪽 길이 본인하고 맞아. 그러니까 선택은 잘했다 봐요. 지금 뭐 알바를 뭐 보험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지금 묻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황장애처럼 뭐 은둔하게 된다고 있어요. 제가 조울증이 약을 먹은 지도 좀 오래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지금도 사실 은둔하다가 나왔거든요. 아. 네. 한 1년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아예 틀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본인이 제가 모르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면 공황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직업적인 거랑 좀 맞아 떨어지면 제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게 그냥 제가 계속 갖고 가는 그냥 원래 기질적인 건지 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결혼 좀 늦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도 있기는 한데 아 또 막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또 제가 나이도 있고 뭐 아니 젊구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 약간 선택의 시기잖아요. 지금 막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은 괜히 좀 오히려 조금 너무 늦게 될까 봐. 그래서 사람도 남자친구도 조금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좀 잘해주고 좀 제 말을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냥 만나거든요. 괜찮은 것 같으면. 근데 이 남자친구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남자 뭐예요? 전기 쪽이요. 기술지? 네. 공사? 네. 내가 봤을 땐 남자보다 본인 더 남자 같다. 네. 새님이고 걔가 오히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이러듯이 본인한테 사랑받으려고 잘해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이건 상식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해 주는 놈하고 하는 게 나아, 여자는.
그래야 좀 덜 피곤해. 왜? 결혼해서 내 신랑이 되다 보면 내가 좋아, 얘가 잘해주면 더 좋아하게 되거든. 남자는 또 반대다. 너무 잘해주면 결혼해서 또 뭐 탈선도 한데 여자는 또 결혼의 환상이라는 걸 여자들 좀 갖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신랑이 잘하면 또 이쁜 면이 더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날 더 좋아해준 놈하고 가는 게 낫다.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이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쉽진 않다. 이러고 나와요. 네. 본인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참 지랄 맞다. 솔직히. 응? 그러면 그 남자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이 남자를 만나서 힘들어졌었다 아니라 어쨌든 서로잖아. 서로. 개인이 아니라 서로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이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조급함, 또 불안함, 또 지금 은둔한 생활 속에서 오는 고독함, 거기서 또 남자친구가 또 한몫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지함, 뭐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왔는데 결혼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의지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기대고 싶어서 하는 결혼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이건 이론이야. 점이 떠나서. 왜? 결혼해봐. 의지하게 되나? 기대게 되나?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지거든. 오히려 나한테는 뭔가 좀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 고통을 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결혼이란 창살은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어두울 수도 있거든. 몰라 그 크기는. 그래서 그게 기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 못 모르고 하고 그냥 눈에 콩깍지 씌워서 해야 그 힘든 시기도 좀 넘어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본인은 딱 우리 집은 항상 오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야, 시국도 지금 이러니까 이제 결혼도 늦게 하는 게 좋다. 여자들은 평타적으로 요즘에 30대 중반은 넘어서 결혼하는 시세다. 어? 지금 추세가 그래. 그죠? 근데 너 사주는 좀 늦게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말은 그냥 시국이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사주는 조금 느슨하게. 남자가 본인을 약하면 본인하고 못 살아. 약하면 본인 약한 대로 본인이 괴롭히고. 네. 어?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언젠가 꿈틀대잖아. 결혼이라는 게 왜 늦게 빨리 해야 되냐면은 이왕 한번 만났으면 끝까지 가면 좋잖아. 그 끝이 빨리 오면 후회잖아. 그쵸. 그러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도 좀 더 더 센 사람, 본인보다 더 남성적이고 더 강하고 진짜 만약 본인 누구 만났다고 넌 장군을 봐야 돼. 그래야 그 그늘이 내가 눌려 산다는 게 막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늘이 나는 편한 거야. 근데 내가 샌님 같은 기집스러운 여자 남자를 만나서 살면은 그 그늘이 너무 나한테는 허전해. 그러다 보면은 둘 다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센 여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게 좋기도 하기도 하지만 본인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아야 돼. 남자 몇 살이야? 2살 많아요. 아, 더 많은 사람 만나. 그래서 그럼 늦게서 많은 사람 만나면 진짜 제초자리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사내가 애를 낳았다. 본인이 좀 기대고 뜰이 돼야 돼. 알았어요? 네. 내 점사가 그래요. 꼭 유부남 만나고 소리가 아니야. 네. 내 점사가 그래. 그래서 늦게 가고 직업은 잘 선택했습니다. 네. 했고 지금 공황장애 온 거는 본인 말 그대로 장애라는 건 다가 자기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감정으로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벌렁벌렁 거리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이 미술치료 이거 공부하면서 예? 그 직업을 갖다 보면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보험은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알죠?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